술박차 잘 가다가요. 여기 이천이군요. 잠깐. 여기. 요 타워 있어요. 요 타워. 저 타워가요. 저게 엘리베이터. 저게 현대 엘리베이터든가. 엘리베이터 타워입니다. 저거 몇 미터 하나 될까요? 요 높이. 아시는 분 계세요? 투표해 볼까요? 저 타워 높이. 예, 저 타워 높이. 100m? 와, 그렇게 높아요? 자, 1번 100m부터 시작합시다. 미터. 2번 150m. 3번 그 이상.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. 100m가 나왔고 130m 나왔으니까 100m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과연 저 옆에 있는 저 타워. 저 타워가 현대 엘리베이터 타워인가요? 뭐, 이제 한번 보시죠. 요 타워요. 저 엘리베이터 실험하는 그 타워거든요. 저 타워 높이가 100m다, 150m다, 그 이상이다. 투표 시작! 어느 정도일까요? 30층 정도. 30층이면 3, 42, 120m? 그 정도 될까요? 100m가 26%, 150m가 42%, 그 이상이 32%. 제가 알기로는 저 205m로 알고 있는데, 한번 누가 찾아보시죠? 그죠? 205m라고 그러죠? 저 가보면은요,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. 옆에 아파트 한 20몇 층짜리들보다 한두배 정도? 아, 그래 되겠네요. 50층짜리 아파트 한 층이 3m보다는 더 높잖아요. 205m인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러면 아, 그리고 저게 엘리베이터 타워 중에서 제일 높다는 것 같은데 아마. 저게 전 세계 엘리베이터 타워, 그 엘리베이터 테스트하는 그거, 그중 제일 높다고 제가 알았었는데요. 저도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. 근데 저 근처는 자주 가봤어요. 아, 2009년 당시는 제일 높은 거였었다고요? 지금은 달라졌나요? 그런데 포인트는요,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에헤, 아이고, 대각선으로, 저게 내 눈에 들어올까요? 내 눈에 들어올까요? 내 눈은 이미 저, 내 눈에 들어올까요? 깜빡이 켜진데 뒤에 깜빡이 아니라 앞에 깜빡이 요, 눈에 들어올까요?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, 아이고, 왜못 피했어? 70대 30이 시작하는 거 알지?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. 100대 빵입니까? 풀박스에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? 투표 시작. 빵이 아쉽다고요? 보여야 빵을 하지. 예. 저 보일까요? 내 눈에. 네. 100대 빵이죠. 빵이 아쉬운 거는 보일 때죠. 나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빵이 언제쯤, 이거 사고 나기 직전에 빵할 것 같은데, 다시 한번 빵이 언제. 그렇죠. 사고 나기 직전이죠. 예.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. 불박차 보험사 보고 잘하라고 그러세요. 여기 제한 속도가 얼마입니까? 60이군요. 이게 경충 가도거든요. 서울에서 충주까지 3번 국도. 예전에 여기 제한 속도 80이었어요. 한 십몇 년 전에는. 지금은 60 내지 70인데요. 예.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?
일부 판사들은 저런 경우에도 판사들이 눈이 아주 그냥 촥 곤충 눈처럼 거시안적으로 보는 판사 만나면은 백대빵 아닐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의 눈을 가진 판사를 만나면은 백대빵이어야 옳겠죠.